지금 헤드라이트 보시다시피 면발광, HID 라이트, 아래쪽에 데이라이트까지도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이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9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구형 K9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뉴 K9 모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차량 더뉴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 구형 K9과는 틀리게 뭐 크롬 라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요. 뒤쪽에 대루등 역시도 크롬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실내에는 이제 일반적인 수동 기어봉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전자식 기어봉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2016년 10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6만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왜 가지고 나왔냐, 동급 대비 이제 동일한 16년식 다른 더뉴 K9보다 한 200만 원 정도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냐 확인을 해봤더니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는 단순 외판 교환은 몇 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142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어요. 진짜로 동급에 제가 전국전산을 놓고 봤거든요. 1700만 원의 동일한 차량이 하나 있는데 리어 패널 사고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리어 패널은 주행하시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뭐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HID 헤드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 지시등, 안개등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대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이 휠이 상당히 멋있어요. 이 K7에도, 더뉴 K7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은 등급으로 들어가면 이 휠 비슷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휠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의 리피트는 이렇게 U자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켰을 때도, 깜빡이 켰을 때도 상당히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전반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 도어 캐치, 버튼 포함되어 있고요. 끝쪽에 뭐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70% 정도 휠 컨디션은 끝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더뉴 K9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끝쪽까지 크롬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이 휀다까지요. 근데 일반적인 구형 K9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요, 여기만 크롬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비교 사진 위주에 같이 띄워드릴게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스페어 타이어, 709 배터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볼 거고요. 네,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이랑 휠 타이어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옵션과 가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하였습니다. 가죽 컨디션 보시면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일단 없습니다. 자, 이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세요. 그래서 화장 거울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실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워크인 시트는 물론 이쪽에도 있지만 이 조수석, 암레스트 안에서도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뒤로 당기고 뒤로 눕히고까지도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 그다음에 프로토 공조기까지도 2열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리어 커튼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이쪽에는 고속 충전 USB, 12V 시거잭 단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도 보도록 할게요. 자, 1열에 탑승하기 전에 K9는 대형 차량이고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 옵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럼버 서포트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만 있냐, 조수석까지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시트는 물론
메모리 시트까지 메모리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다 있습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후방 감지기, HUD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한번 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타셔서 가죽 상태의 옵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습니다. K9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키홀더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시동 한번 누르면은 시동 걸리니까 한번 걸어볼게요. 계기판 상에 현재 RPM 부조 현상 따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현재 실킬로수 16만 6,752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드리면은 실내 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수납 공간 당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근데 유보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 그 다음에 차량 핸드폰으로 조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쪽에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센터 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뭐 정보 설정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 기능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내리면은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와 같이 K9의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죠.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액튠 사운드가 기본 포함이 되고 있고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 이겼나 봐요. 이거랑 비교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데 다 비교해 봐야 돼요. 자, 라디오 역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기어 콘솔 보시면은 일반적인 세단과 틀리게 이 기어 콘솔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 높은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뭔가 좀 운전자의 편의성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암레스트와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들어가는 기어봉,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죠. 이쪽에는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USB 단자, AUX 단자, 12V 시거 잭,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버튼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어봉, 전자 기어봉이 더 뉴 K9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기어봉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요, 이렇게 여는 방식이 아니라 양문형으로 열리는 암레스트 방식이에요. 안쪽에도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드 핸들을 포함하고 있고 가죽 핸들 컨디션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음성인식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포함하고 있고요.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 K9이니까 오토 와이퍼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진기어에 놓게 됐을 때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하향 조절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뭐 3.3 엔진, V6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숙함은 덤으로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헤드라이트 보시다시피 면발광, HID 라이트, 아래쪽이 데이라이트까지도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이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항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아의 더뉴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현재 2016년 10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키로수는 16만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42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고 했어요. 1420만원이면요 거의 구형 K9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더뉴 K9인데 왜 조금 더 비슷한 선상의 금액에 파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패널과 각종 뭐 단순 교환들이 몇 판인데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